하는 거 알 수 있어야지. 자, 8호에서는 뭐 배웠나요? 뭐 해라 라는 거 배웠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손 씻으라가 뭐죠? Wash your hands. 그렇죠. Wash your hand. Wash 어떻게 써요? Why? A? H? 아니야. Y 옆에 뭐 합니까? 뭐? 다시 불러주세요. 그럼 처음부터. W-W-A-S-H 계속해서 Your 어떻게 써요? Y 까먹으면 안 되지. 어쨌든 이름을 저쪽에 너 먼저 가. 어. Hands 어떻게 써요? Okay. 손이 핸드 아니에요? 손이 핸드? 어? 그러면 핸 하고 그다음 어? 이러면 헨트 될것 같은데요. 헨트, 핸드가 아니고 헨트잖아 이거. 뭐? 헨후야, 헨후. 아, 헨즈야, 헨즈. 에이치 자, 자민아, 핸드라며. 내가 지금 너한테 보카 수업이 지금 급하다는 이유가 이거야, 지금. 환장하겠다니까, 선생님이. 어? 아니, 핸드라며. 어? 한글로 써볼게. 핸드야, 핸드. 그래, 핸드. 그럼 여기까지 지금 핸까지 썼어. 그러면 드 소리 나는 거 까먹었냐? 드 소리 누가 내니? 어? 그리고 손 씻을 때한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양손 씻으니까 여럿이라고 이거 쓴다고. 그래서 발음은 hands가 된다고. 드즈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hands. 와시의 뜻이 뭐예요? 와시 씻다잖아, 씻다. 단어 공부 안 했어요. 네가 친이 단어 시험 여기에 시험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와시의 뜻을 쓰라 그랬는데 씻는이라고 써놨네. 와시가 어떻게 씻는입니까? 씻다지. 지금 너 상대방한테 뭐 하라고 부탁하는 거, 시키는 거 배웠다며. 너 이거 수업 처음 하는 것도 아니야. 벌써 세 번째야. 선생님 말 귀담아서 안 듣냐? 상대방한테 뭐 하라고 시킬 때 무슨 시로 시작한다고요? 하다시로 시작한다고 너한테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어. 그럼 wash your hands가 손 씻으라고 부탁하는 거면 wash의 뜻은 뭐가 돼야 되겠어? 씻다가 돼야 되겠지. 코로나 기간 동안 비동사 문장, 하다시 문장 연습 다 했잖아. 손 씻지 말라는 건 뭘까요? 손 씻지 마세요는 뭘까요? 자, 완씨의 뜻이 씻다라며, 하다시라며, 이 안에 뭐 들어있어? 이런 거 어디 듣지 않았나요? 나랑 같이 수업할 때. 와시의 뜻이 씻다면, 무슨 씻고, 하다 씻고, 안에 뭐 들어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눈에 보여? 와시가 씻다면, 하다 씻고,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 여긴 뭐가 들어있겠어?
그러면 돈, 손 씻지 마라는 뭐가 되겠어? 어? 손 씻지 마라는. 이게 되겠지. 어?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난 좋아한다.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like 뜻이 뭐니까? 좋아하다니까 하다시고 이 안에 두 들어 있으니까 나 집어넣고 싶으면 don't like 하면 예? 어? 다 처음부터 새로 다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hands도 마찬가지야. hand인데 지금 선생님이 누누이 하는 게 지금 너 앞에서 배우고 다 까먹고 앉았어. 어? 드 소리 나는데 무슨 TH입니까? 드 소리가. 어? 그러면 걔가 도구인데, 어? 드 소리 나는데 뭐 TH, 이게 도구겠냐? 그냥 드 소리 나는 거 붙이면 되지. 아, 지금, 복화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진짜. 아, 답답해 죽겠네. 다 까먹을 거예요, 지금? 다 새로 합니까? 아, 답답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알겠어요, 엄마. 오케이, 맘. 뭐뭐 하라고 시키니까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맘.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 좀 말려라. 뭐라고요? Why you are? 자민아, 네가 지금 숙제 온거 선생님이 보고 있고, 네가 열심히 써왔는 거세번 썼어 그래. 자, 이거를 선생님이 왜 하라고 하는 걸까? 선생님 이거 뭐 이렇게 뭐 예쁜 작품이니까 아 했다 잘했다 해서 뭐 벽에다가 걸어놓으려고 했을까? 응? 그림 그리게 했습니까, 문자민 씨? 어? 이걸 왜 했어요? 익히고 말할 수 있고 하려고. 그럼 그런 준비가 되었나요? 세번 쓰고 네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쓰더라도 내가 할수 있으면 돼. 일률적으로 다세 번씩 써봤는데요. 문제는 이걸 할수 있냐? 그럼 그래, 숙제했다는 거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머리 말려라가 뭔지 네가 할수 있어요. 뭡니까? 이제 보여주기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머리 말려라가 뭡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넘어갑니다, 얘는. 그 다음, 예,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얘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요. Yes, I will. 이리로. Will 어떻게 써요? I. Why, I? 조용히 해, 이채비. 너 하는 거 아니잖아. 네 공부한 시간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요? 맨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아까 전에 너한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는데, wash를 하려고 그러니까, YA 뭐 이런 거 있었어. 지금 알파벳을 모르고 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자, 위를 한글로 써볼게. 이런 소리 나고 있어. 여기에 위라는 말은 우라는 소리하고 이가 합쳐졌지. 나는 Y가 우 소리 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 Y는 IE 짤막이야. 자, wash도 한번, wash도, 응? 소리를 한글로 써볼게. wash도 써볼게. 그러면, 이런 소리 나고 있어. wash. 우 소리 나고 있잖아. 우 소리 나는 거. A가 A에 아, 어 중에서 아 됐고. 우리 파닉스 왜 배웠어요?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글자를 소리로 바꾸려고 배웠어요.
그럼 배웠는 거 써먹어야 될거아니야그거따르고네가지금하는거따르고아니야다연결되는거야그다음에양치해라라는표현은일단말은어떻게되고오케이그랬더니벌써했대요 I did 그러면 did 은어떻게쓰나요 오케이이건무슨소리나요 D 자자민이파닉스할때어 D 가무슨소리난다잘했어어근데 C 레벨딱넘어오니까그전에했던거싹잊어버렸어어아그거따로이거따로입니까이게왜 D 고얘가 D 합쳐서 did 된다는거배웠어소리를글자로바꾸는거배웠어요배웠는데왜안써먹는지모르겠어왜안써먹는지알아공부를그냥하라니까하기때문에내가뭘알고뭘뭘모르는지를생각을안하고아아양치하다가뭔지다시한번수업하기전에좀이따가양치하거라라는할건데어뭐였더라다시보고어머리말려라아뭐였더라기억이안나왜안합니까자그래서머리말려라가뭐였어요소리가어떻게됩니까소리내서연습했다면소리가기억나요그소리가소리내면서연습했습니까자민이가수요일날하고금요일왔으니까수요일날하고마치고나서목요일날하루종일하고그다음에금요일날오기전까지이렇게세번의시간이있었어그래서그동안소리내면서익혔습니까응자민아묻잖아어소리내면서연습했냐고어내가제일중요하게얘기하는거잖아도대체영어는말을배우는건데왜소리를안내냐고어너누구한테머리말려라라고얘기하고싶은데그냥이렇게쳐다보고있으면그사람이아저사람이나한테머리말리라고얘기하는거구나하면서그사람알아서막머리말리고이래요어말을해야될거아니야말을내가누구누구얘기하는몇번을얘기하는지모르겠어소리제발좀내라고어자민아선생님이너보고소리내면서연습하라고몇번쯤얘기한것같아요어그게그렇게어려워어그게그렇게어려우면안해도돼어안해도되는데대신남들이한번보면서한번소리낼때너는세번을보고네번을보고다섯번을봐야돼어느거할래어한번보고한번소리내는거할래네번다섯번볼래네번다섯번보고네번다섯번쓰기할래어소리를내라고소리소리를내소리를귀가기억을한다고머리말려라가뭐야이채빈 That? Dry your hair. 너소리내면서연습했어안했어그채빈이보다비교해서미안한데비교해서미안한데소리를내라고제발눈으로공부하는게말이아니야어너중국어공부할때눈으로보기만하냐근데영어는왜어너한국말배울때어한국말처음에너세살두살이럴때우리말배웠잖아그치엄마밥주세요배고파요이런거어말할수있게됐잖아어두살때어배고파밥밥밥이런거중국어로도하고우리말로도하고배웠잖아어그때눈으로보고배웠어아니면듣고따라했어근데소리가기억이안나잖아 dry your hair 가 dry your hair 어자너보고왜소리를내라는얘기를계속하냐면 dry 를쓰는걸드소리나는걸 rye 소리나는걸했어그래서그거하고연결되는거야네가 dry 라고소리를내니까여기다뭐라고쓰는거야 dry 는어떻게했어어떻게쓰겠어
어? 드라이를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드라이가 된다고. D가 드 소리 내는 거안 배웠어? R이 R 소리 내는 거안 배웠어? I가 IE, O, IE 짤막 되는 거안 배웠어? 다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드 Y가 I 돼서 드라이가 됐다고 그래서 드라이. 어? Your hair, hair래 hair. 어? Hair 이런 소리 나는데 hair 어떻게 쓸것 같아? H, A. 아이, 이, 어, 됐어. 왜안 써먹냐고. 이거 안 배웠어, 이런 거? 어? 그러면 헤어를 쓰는 연습을 소리 내면서, 헤어, 하면, 헤 소리 내면서, 이게 생각나야 돼, 헤. 어, 얼 하면서 이게 돼요. 합치면 돼, 헤어 된다고. 근데 헤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머리카락이라는 한글을 보고 헤어라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이렇게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는 제일 첫 단계부터 안 하고 있잖아. 소리 내는 것부터.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 어? 너 양치질하는데 순서가 있잖아. 양치질할 때 어떻게 해요? 어? 칫솔을 꺼내서 그 위에 치약을 짜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어? 그럼 치약 안 짜고 양치질 할수 있어? 어? 소리 안 내고 글씨가 써지겠어? 소리 내면서 말안 하고, 어? 말을 익힐 수가 있겠어? 이 얘기를 선생님이 몇번 해야 돼요? 어? 못 알아듣니? 어? 제발 소리 내면서 공부해. Dry your hair. 하나. 양치해라가 뭐예요?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리 내라 진짜. 네가 소리 내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 알아. 여기에 다른 너 말고 다른 친구들 너처럼 못하다가 지금은 잘하게 된 친구들 있어. 걔한테 계속 얘기했어 내가. 소리 내면서 하라고. 어? Brush your teeth였어.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듣고 따라 말해. 어?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어떻게 쓸까? 브러쉬 어떻게 쓸까요? 응? 소리가 응? 이런 소리 나네. 브러쉬 응? 블러쉬가 아니고 브러쉬잖아. 그럼 뭐겠어? 어떻게 쓸까요? B R 얘네 헷갈리고 그래. 뭐 아이라 치자. 그다음 S 뭐?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 어려우니 이런 것들이 아 얘도 브러쉬 될수 있고 얘도 브러쉬 될수 있고 선생님이 쓰기 연습하라는 건이 부분이야 이 부분 때문에 어 얘도 브러쉬 될수 있고 얘도 브러쉬 다될수 있어 왜 얘도 아이 어 얘도 이에어얘 오오 아어얘 에에 아어뭐또 이것도 될수 있네 이에 이에 아 얘는 오안 되는구나. 그런데 브러쉬는 솔직하다라는 뜻의 브러쉬는 얘기 때문에 아 쓰면서 이 생각을 하란 말이야. 브러쉬 티스는 어떻게 쓸까요? 이거는 이빨 한 개고요. 너 양치할 때 이빨 하나만 깎습니까? 어? 그리고 얘는 티스라고 발음도 안날 거야. 어? 오오가 뭐 된다고 배웠는데? 어? 이거 뭔데? 어? 너네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냐? 이거 문이잖아, 문. 오오가 무슨 소리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티스겠냐? 이게 뭐겠어? 티스가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 나겠어요?
T가 to 되고 OO가 뭐 돼요? TH는 tooth네, tooth. 어? Brush your tooth에요? Brush your teeth에요? 응? Brush your teeth. 단어에 분명히 나와, 다음에. 어? 이빨 한 개는 tooth고, 이빨 여러 개는 teeth다. 어? 이가 뭐 돼요? 이런 거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예? 뭘다 잠겨 있어? 커버 안 잠겨 있어 지금. Brush your teeth. 소리 내면서 글씨 쓰라고 하는 게그 얘기야. 어? 소리 내면서 글씨 쓰라고. 어? 브러쉬 이러면서. 어? 티스. 유 r 해 r 해 핸즈 소리를 내 알겠니? 안 늘어. 눈으로 공부해가지고. 뭐 수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과학 공부하냐? 말을 배우는 거 아니야? 영어는 말 아니에요, 말. 말 배우는데 왜 말을 안 합니까? 말 배우는데 말을 안 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있어. 하루에 24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영어만 하면 돼. 영어 공부만 하면은 말안 하고도 배울 수 있어. 자매님 그렇게 할수 있어? 그렇게 할수 없으면 소리 내서 말해. 어? 오케이. 다시 또 C레벨 해야 됩니까? 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너한테 전에 이런 비유가 뭔지 아죠? 뭔가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 어? 이 공부는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고, 이거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단 올라가는 거. 어? 여기까지 3학년 때 가야 되고, 여기까지 4학년 때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5학년 때 해야 될거 있어. 너 지금 곧 이제 5학년 되잖아. 다른 애들 지금 여기에 있어. 다른 애들이 그러면 뭐한 번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훌쩍 뛰어서 갔냐? 아니야. 뭐 2학년 때도 열심히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3학년 때 올라가고, 몇 년이란 생활 동안, 2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했어. 근데 자민이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 왜안 합니까? 소리 내서 말하고 쓰라는 거. 나중에 한 번에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어. 대신 힘들어서 그렇지. 사민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너는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잘 몰라. 선생님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고 있네요. 제발 선생님 말하는 공부법을 좀 따라서 하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